엄마 준비됐어? 어. 마스크 챙겼어? 어. 엄마 갔다 올게. 선생님 잘 부탁해요 좀. 예. 아들 일자리 있다물에 일자리 좀 보러 갑니다. 어. 또. 근데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니세요? 눈이 안 좋으니까 같이 가야죠. 데리고 가려고요. 예. 늘 아들 걱정뿐인 엄마. 야, 거기 머리 조심해, 머리. 머리 타니까 이쪽으로.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오는 거야. 머리 이쪽으로 더. 조심하고.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과 외출을 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합니다. 예전에는 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낮이 더 힘들어요. 낮에는 지금 거의 안 보여요. 이 눈앞에 그 성에 끼인 유리 하나 덧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? 지금도 눈이 엄청 막 아프고 시리고 막 그래요. 정신이 좀 없어요, 이렇게 나오면. 그저 견뎌내는 것 외엔 약도 쓰지 못하는 아들의 눈 건강. 그런 아들을 생각할 때면 귀순 씨의 마음이 더 아파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턱 올라가. 알아. 예, 예. 여기 많이 아파서. 석종이도 눈이 많이 나빠졌나 봐. 그렇죠. 그전보다. 예, 들어가세요, 어머니.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, 어머님은? 그냥 집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습니다. 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, 코로나 때문에. 그렇죠. 일자리도 없고. 네, 제가 이제. 그렇지 말이야. 네. 너가 당장 그렇게 됐잖아. 네. 나는 우리 아들 취직이나 되면 되는데. 아, 예. 취직 좀 빨리 돼갖고. 네. 지금 논제가 얼만데 지금. 코로나19가 얼른 정식이 종식이 되면. 맞아요, 코로나.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이게 믿는 한은. 뭐 이거저거 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아직 일자리를 구하기엔 무리인가 봅니다. 그래서 안마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. 평상시 걱정이 많으셨어요? 네, 많았죠. 항상. 당분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소식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맙니다. 어렵죠. 이렇게 누가 하나 딱히 나가서 뭐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안 됐지요. 이렇게 저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뭐 다른 그런 수단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히. 감사합니다.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뚜렷하게 이렇게 확신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. 도움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있는 대로 또 형편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볼게요, 대장님. 그래.